안녕하세요. 톡톡건강 여러분. 의사 출신 동아일보 이진환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 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 약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제대로 풀어보는 약먹자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와, 제가 오늘 이 약을 하나 먹겠습니다. 먹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세 분을 추천해서 커피 한 잔 소개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약 어떤 약인지 알 수 있습니다. 안 죽제? 자, 저와 함께 약먹자 코너를 함께 진행할 미녀 약사를 소개합니다. 자, 파마 테이너, 파머시와 엔터테인먼트의 결합한 파마 테이너를 활동 중인 우리 최윤혜 약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와. 네, 현재 SNS로 건강에 대해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약사 인플루언서 최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팔로워 수 진짜 캡입니다. 우리 인플루언서 우리 최윤혜 약사 한번 검색을 한번 해주시고요. 아, 내부에 벌써 검색어 1위로 뜨네요. 아, 네. 네네.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개서 테이너 탈모 전문 치료가 우리 모재림 성형외과의 박재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모재림 성형외과 박재준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자, 우리 첫 번째 주제가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탈모 관심 많고 궁금하고 머리가 싹싹 빠지면 정말 이제 탈모 치료할 때가 됐다라고 판단된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이고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 우리 원장님. 탈모가 시작이 네. 되면 일단 네. 그 하루의 평균 빠지는 네. 그 탈모, 그러니까 네. 모발 숫자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정상인의 모발에서 한 70개에서 100개 정도는 하루 평균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병적인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이 100개 이상이 좀 우수수 빠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그 속도 면에서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머리털이 이제 얇아지기 시작을 하죠. 이전보다 좀 많이 얇아지고 또 비쳐 보이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약물을 고려해서 시작을 하는 게 바른 치료의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탈모의 치료는 이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약물 치료. 그 다음에 좀 심한 경우는 이제 수술, 그 다음에 alternative treatment라고 해서 좀 대체 치료,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단계, 즉 초기 단계에서는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초기에 예방을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샴푸 이런 거 뭐 종류만 해도 다양한데 이 샴푸를 쓰다가 저도 결국 머리가 싹싹 빠지다 보니까 정말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데 약이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짠! 와, 이렇게 약이 나왔네요. 야, 약먹자의 첫 출연한 우리 네 가지 제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처방받고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네, 건데 약사님 네. 가져오신 거죠? 네. 네네. 네, 우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프로페시아와 아보다스트 연질 캡슐, 요 피난스테리드와 두타스테리드 약물은요,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매할 수 있는 처방 의약품이고요. 네네. 남성분들에게만 처방이 되고 있어요. 가임기 여성분들이 복용하셨을 때 기형아 출산 유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에게는 먹거나 만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와, 이 두 가지 약은 남자들용이라고 합니다. 나 발기부전치료인 줄 알았네. 자, 두 가지는 그러면 요거는 처방전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지만 약을 구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바로 약국에서 살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네.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요. 네네. 처방전이 없더라도 구매가 네. 가능한데요. 바르는 젤 타입 그리고 먹는 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스가 바르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혈관 세동맥을 확장시켜서 혈류 양을 증가시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는데요. 네. 두피에 발라줬을 때 흡수가 되면은 두피에 이제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네. 모발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약물 작용이 네. 활발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 역할을 하거든요. 네, 저 이거 한번 잠깐만 좀 봐도 될까요? 바로 이 무스처럼 생겨서 막
아, 잠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머리카락에 바르셨잖아요. 네네네. 머리카락에 바르시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아, 효과가 없어요?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은요, 네네. 이걸 사용 전에 흔들어 주시고요. 아, 흔들어요? 네, 네네.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네. 짜주시면 되세요. 아, 진짜요? 그리고 두피에다가 살살 바르셔야 됩니다. 아, 두피에다가요? 네. 이게 아, 어떤 기전을 하는 거냐면요.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도 짜서. 짜서. 그러니까 지금 이 뚜껑의 반 정도 양을 짜면 되거든요. 아, 그리고 모발에 바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두피에 흡수가 돼서 네네.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반드시 네네. 두피에 살살 발라주시고요. 네네. 하루에 남성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네.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저녁 때 한 번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두피에 바른다는 게 핵심이군요. 네. 예, 제것지만 머리에다 발라서 뭐 폼 잡듯이 무스 발라서 그렇게 생각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이 두 가지 이야기 여성한테 이제 처방하면 안 된다. 특히 임산부한테 조심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이 약을 조심하되 요건 또 여성에 또 처방해도 된다. 뭐 그렇게 알고 됩니까 원장님? 일단 로게인의 성분은 미녹시딜이죠. 탈모의 치료에 이제 쓰이는 농도가 보통 1%, 2%, 5% 중에 남성은 이제 5%부터 시작을 하고 네네. 여성의 경우는 보통 2%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미녹시딜 제품은 피부에 이제 도포를 했을 때 피부에 이리테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피부가 붉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남성의 경우는 여성보다는 좀 피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조금 덜한데 여성의 경우는 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2%짜리를 써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이제 보고 난 다음에 농도를 좀 올리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5%짜리 남성의 경우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두 번 하고 여성의 경우는 2%짜리는 이제 아침 저녁 이렇게 해서 두 번 하는데 5%짜리는 한 번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네. 경우에. 그리고 보통은 이게 여성분들은 네. 아침에 바르면은 이제 조금 떡질 수 있거나 하기 때문에 네. 보통 한 번 바른다고 하시면은 저녁 때 자기 전에 바르는 거를 권장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대체 그러면 이 약도 정말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되게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부터 먹어야 될지 아니면 이걸 먹어야 될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원장님 처방을 지금 제대로 해주십시오. 일단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탈모가 되는 속도가 좀 빠르고 그다음에 모발이 얇아지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일단 병원에 내원을 하세요. 그러면 뭐부터 시작할지는 이제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네. 일단 그 약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미국 FDA에서 승인된 약물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바르는 미녹시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안드로젠성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남성의 경우에 DHT라는 물질 때문에 생기는데요. 이 DHT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변환이 되면서 이 DHT가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두타스테라이드 이 두 가지의 성분은 테스토스테론이 DHT로 바뀔 때 역할을 하는 중요한 효소가 있어요. 그게 5알파 환원효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5알파 리덕테이즈라고 하는 5알파 환원효소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억제합니다. 그럼 차이가 뭐냐? 피나스테라이드하고 두타스테라이드 외우기 쉽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네. 두타스테라이드는 두 개잖아요. 두 개, 두 개. 네. 그러면은 이 5알파 환원효소는 타입이 1이 있고 2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서 두 개 다 억제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타, 두 개니까 두 개 다 억제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피나스테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입 2를 억제합니다. 타입 2만 비교를 했을 때 피나스테라이드의 약 3배 정도 억제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타입 1 같은 경우는 보통 그 피지선에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탈모가 있으시면서 좀 그 지방분이 많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은 또 두타스테라이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미녹시딜은 아까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혈관을 확장시켜서 영양분이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데 이제 모발이 이제 성장하고 그 다음에 퇴행을 거치고 또 휴지기를 거치고 하는 그 세 단계를 이렇게 사이클을 돕니다. 이 사이클을 도는데 이 미녹시딜의 성분 이 약은 성장기를 좀 더 촉진시켜서 탈모를 치료하는 그러한 기전이 좀 더 유력하다는 설이에요. 대강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렵네요.
근데 그럼 아까 설명대로 따지면 이거 두타는 두 가지를 다 제한하니까 효과가 더 좋다라고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FDA 승인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안전하고 좋은 약입니다. 차이점이 또 있다면 이제 반감기인데 피나스테라이드는 반감기가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타스테라이드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5주 정도. 그래서 훨씬 두타스테라이드가 체내에 존재하는 그 기간이 좀 넓죠. 네, 그렇습니다. 여사님, 약 복용 각자 하루에 하나씩 복용하면 되는 겁니까? 네, 둘 다 하루에 한 번 한정씩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식사랑은 관계가 없고 시간대도 관련이 없습니다. 본인이 편하신 시간을 설정해서 매일 꾸준하게 복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약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술과는 함께 복용하는 게 좋진 않아서요. 술자리가 잦으신 분들은 오전 시간이나 낮 시간대에 설정하셔서 복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처음에 복용하시는 분들은 좀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시간대에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먹은 약이 어떤 약인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달아야 되기 때문에 약을 좀 뜯어봐 주시죠.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뜯지는 않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자분들이나 아이가 먹거나 만지는 것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항상 남성분들에게 복약 지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네, 본인이 혼자서 까서 드시면 아무런 네. 문제가 없습니다. 원장님 좀 까주세요. 네, 이 프로페시아는 이 상품명이고요. 네네. 이제 이 성분명은 피나스테라이드. 네, 어떻게 생긴지. 아, 마구 뜨거워 뜯어보겠습니다. 알록달록한지. 네. 네. 이거 되게 아까 이게 되게 생각보다 자, 비싼 거죠? 이렇게 해서. 아, 이렇게 생겼군요. 어떻게 생긴지 알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빨간색이네요. 세상에. 나 하얀색인 줄 알았어요. 아, 야, 이렇게 생겼군요. 네. 원래 이 피나스테라이드 계열의 약은 원래는 이제 BPH라고 해서 그 남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한테 쓰던 특히 이제 프로스카라고 하는 약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제 5mg 짜리를 하루에 그대로 이제 먹는 약이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부작용으로 탈모가 치료되는 그리고 머리가 나는 그런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1mg 짜리로 줄인 게 이 프로페시아.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바로 프로페시아고요. 또 아보다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 이건 또 노란색이네요. 아, 네. 오, 노란. 뭐가 들어있네. 소리가 납니다. 네. 아, 이렇게 생긴 약이군요. 야, 되게 이쁘다, 그죠? 네. 네. 자, 나머지 또 판시딜 우리 여사님이 뭐 직접 까주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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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제 캡슐인데요. 네네. 답이 공개되는. 네. 너무 빨리 답을 공개.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건데. 이거군요. 네네. 이거. 네. 자. 하나 더 드시죠. 아, 이렇게 생겼군요. 네. 자, 여기 바로 이제 약국에서 이제 효모로 만든 약이라고 합니다. 다 하루에 하나씩 복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아까 약 주의사항 반드시 꼭 지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사실은 제가 아까 먹은 약이 좀 치료 원리가 궁금합니다. 네. 가장 약국에서 많이 드리는 약이 맥주 효모랑 이제 비오틴 같은 비타민 B 계열이에요. 네. 맥주 효모 안에는요 각종 아미노산이나 비타민 미네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네. 모발 구성 성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고 해요. 그래서 모발에 영양을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발이 이제 풍성하게 유지가 되고 또 이제 조금 더 잘 자라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맥주 효모를 조금 얘기하는 이유는요. 네. 효모 함유량이 100mg으로 큰 양은 아니에요. 시중에 지금 3000mg 이상의 고함량 제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복용하시는 것도 권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성분들 위한 우리 약사님의 친절한 추천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양자 우리 탈모를 주제로 해서 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봤고 또 부작용까지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 양자 또 재밌는 주제를 정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출연을 하셨는데 각자 좀 소감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기자님 그리고 원장님과 함께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앞으로도 이제 궁금하신 주제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소통을 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저도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장님.
네, 그 국내 국외 막론에서 참 탈모의 대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또 이 자리에 참석하게 해주신 그런 우리 운영진 분들, 특히 또 우리 의학박사 우리 이진환 선생님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통하는 방송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시리즈물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하는 마음. 우리 원장님 바람대로 수술 코너도 한번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되게 네. 많습니다. 네. 약목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꾹꾹. 네.